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5년 4월 22일, 채 여름이 봄이 가시지도 않은, 아직은 밤에는 좀 쌀쌀한, 아직은 뭐 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벌써 수박이 나왔더라고요. 이마트에 나온 수박을 제가 일바따로 골랐습니다. 네, 제가 첫 오픈식을 했대요. 네, 수박 한 통을 사와서 반 통은 잘라 보관해 놨고, 반통으로 천연 사이다를 이용해서 얼음과 함께 설탕은 넣지 않고 천연 사이다를 넣고 이렇게 수박 화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화채 일바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육볶음을 볶아서 그 안에 무쌈이랑 깻잎을 넣어서 말 그대로 쌈을 싸서 제육쌈 김밥으로 한번 탄생을 시켜봤습니다. 그만 떠들고요. 저도 지금 한 8개월 만에 만나는 수박 화채라서 아닥하고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얼마만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 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무더운 여름 화이팅 합시다. 예, 짠하시고요. 이렇게는 안 들어가는구나. 섹션님이 하나를 이어 우리 니조지 와싱턴님 아까 나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100개로 개통큰 팬가입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와싱턴님 사랑해요. 어우, 추워. 이 수박은 참 희한한 게, 이 사이다에 빠지다가 나오잖아요? 이 수박 알맹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최고다. 요 제육쌈 김밥. 와. 내가 소불고기 왕김밥 했던 건 기억나요? 다섯 배 맛있어. 와. 와, 예술이야. 여러분, 꼬다리. 진짜 꼬다리 아무나 안 주는 거 알지? 근데 이거는 꼬다리가 거의 뭐 그냥 고기 덩어리야. 여러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니한테 맛없는 게 있냐? 아쉽게도 몇개 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폭풍우입니다, 이건. 입에선 그 무쌈의 신의 한 수야.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막 만들었어요. 만들어주게 누가 만들어줘요? 아, 죽인다. 내일 꼭 만들어 드셔 보세요. 엄마 미치겠다. 이 안은 밥 넣고 깻잎 4장 깔고 그 위에 제육볶음 깔고 그 제육볶음을 그 쌈무 와사비 쌈무로 덮었어요. 다이어트님이 소중한 팬가입에 이어
우리 유튜브에서 또 돌아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유튜브 근엄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100개로 개통금 팬가입. 아라비 소마치. 고맙습니다. 유튜브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맛있다. 다 먹을 수 있나요? 이건 남기면 불법이고, 이건 수박 반통인데 어떻게 다 먹어요? 물론 내가 간식으로 먹을 때는 반통씩 먹는데, 아, 김밥 진짜 맛있어요. 아, 상상도 못했다, 이거. 이런 맛이 날지는. 밥두 공기요. 와. 아, 진짜 맛있어. 무쌈, 이건. 와사비 무쌈이 초록색, 초록색. 아, 천천히 먹을게요. 밥두 공기. 운동하면서 먹어야 몸이 점점 커짐. 네. 그러려고요. 네, 이발했습니다. 노비야, 어서 오게. 다이어트 어딨어? 한입 먹어야지. 국군님, 1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와사비, 그, 무쌈이 맛있는 게 고기랑 먹으면 약간 느끼함이 덜해. 와사비 향이 약간 나. 김밥 하나에 20번 이상 씹으라고요? 그 정도 씹는 씹지 않나나? 와. 저그 정도 씹지는 않아요? 아유. 김밥 두 줄이요. 밥한 공기씩. 수박 시세 한 17,000원에서 22,000원 사이. 화채 수박에 얼음 넣고 본인이 원하는 탄산 넣으면 돼요. 뭐 콜라나 환타 이런 걸 제외하고. 유튜브 그럼님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 그럼님께서 또 맛깔나게 먹는다고 우리 유튜브 그럼님께서 또 100배로 100배 100개 별풍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아유, 유튜브님 자주 뵐게요. 나 25번 씹었어요. 씨야님,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렇게 촉촉해, 물기가 많아. 어? 그러니까, 야채에도 물기를 다 빼야 되고, 최대한, 제육볶음을 할때 대파 외에는 넣지 마세요. 양파 들어가면 물이 많아지거든. 가장 비싸게 만든 음식이 뭐였나요? 근데 랍스타, 그거 뭐 꽃게 뭐 이런 거. 먹방으로는 사과잉크 했을 때. 오리알? 그 중국식 오리알? 가장 싼 요리는요?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님 5개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아쉬움도 있네. 좀 맵게 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환상이다. 요리 형님!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토끼토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큐티큐티 광대표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러브러브 귀요미 오도와기 오또 큐티큐티 김우찌 사랑 하트 형님님 감사합니다 귀요미 포레이드 고맙습니다 서준은 주말에 주말 방송 할 거예요 서준 꾸벅 오찌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사랑합니다 어우 오늘 음식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뭐 김밥의 화채, 만두의 화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고다 우리 하늘이 어서와라 수박 요거 17,000원짜리인가 그래요 어우 야우 에우 자 아이고 형님 녹화는 여기까지